벌써 7살이네. 내가 벌써 7살이라니 다 컸어. 이제 커피 마셔도 되겠다. 아, 맛있구만. 우와, 배고프다. 아, 깨고다. 또 할래요, 또 할래요. 아씨, 또 할래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본 겐조시 문학TV 문학입니다. 이번 시간 오랜만에 운모 시간입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추천해주신 게임을 오늘 두 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시간은 포켓월드 탐험의 섬을 플레이할 거고, 두 번째 시간은 슈퍼탱크를 플레이할 겁니다. 일단 지금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유튜브 채팅에는 노매너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쓰셔가지고 이걸 제안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채팅 유튜브는 끊어놨어요. 대신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고, 이제 트위치 채팅만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포켓월드. 자, 일단 제가 캐릭터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이렇게 키도 매핑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포켓월드 탐험의 섬이라 게임인데, 이거 잠깐만, 이게 코난 엑자일 아니야 이거? 코난 엑자일을 좀 아기자기하게 바꿔놓은 것 같은데, 왜 나 또 원신이지? 요즘 자꾸 원신 게임만 하네. 자, 일단 마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기 사냥터인데, 지금 제 왼쪽 위에 보시면 6살이에요 저. 안녕하세요, 6살입니다. 6살 치고는 좀 얼굴이 늙었죠. 36 아니고 6살이에요 네. 이 게임은 31살 될 때까지 하면 되겠다. 그럼 목표 달성이네. 아, 여자친구가 있네. 뭐야 이거. 아, 여자친구는 매력지수가 10부터 가능합니다. 매력이 10도 없단 이야기야? 내가 매력이 10도 없어? 이 할아버지보단 잘생겼잖아. 아, 뭐야. 아닙니다. 죄송해요. 네, 실수로 클릭해버렸네. 자, 지금 퀘스트를 수행 중인데, 감나무를 채집해오래요. 네, 이거를 마저 하러 갑시다. 여기 마을이에요. 여기 보면 지도도 확인할 수 있고, 버들숲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버들숲인가? 너무 재밌어? 뭐야, 개발자분 자화자찬 하시는 겁니까? 자, 더블터치 하면은 표지판을 볼 수 있어요. 뚜벅이 리젠 속도 증가. 여기 몬스터를 더 빨리 나오게 해준다는 거죠. 자, 한번 때려봅시다. 우리 퀘스트는 여기 나무를 캐는 거긴 한데, 도끼를 꺼내가지고. 아! 몬스터다! 이 녀석! 똑같은 옷은 지겨워! 그 분풀이를 너에게 해주지. 다 덤벼라. 얘들을 쓸어버리고, 뚜벅뚜벅 너희들을 쓸어버리고 내가 나무를 캐겠다. 이 게임 약간 폭력적인데? 방금 대사 보셨어요? 다 죽어래,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은근히 폭력적인 게임이네. 퍽퍽! 정해다, 정해! 색깔이 아오니 색깔인데? 야, 왜 계속 나와? 무서워! 야, 이 녀석들! 덤벼! 우가차카, 우가차카, 우나카카, 우나카카. 덤벼! 아니, 레벨업? 레벨업 했네? 대기득. 동전 주워 올게요. 동전. 귀여운데, 이거? 짱 귀여운데? 짱 귀여워. 야, 이 녀석 다 죽어! 퍽퍽! 야! 오케이. 자, 이제 나무를 캡시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채집. 나무야, 미안해. 아, 뚜벅이.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혼날래, 지금? 이 녀석, 뚜벅. 뚜벅이 주제 말이야. 나도 뚜벅이지만. 나무를 다 캔 것 같아요. 아, 한 개 더 캐야 되네? 절로 갑시다. 이건 뭘까요? 쓰레기통인가? 채집 중. 도끼가 많이 낡았나? 내 옷이 많이 낡은 것 같은데. 얼굴도 많이 낡았고. 음악 연결이 중독성 있네, 이거. 오케이. 잣나무인가요, 잣나무? 자, 퀘스트 다 했습니다. 들어갑시다. 이 게임 되게 많이 하시나봐요. 아, 7살이네. 벌써 내가 7살이라니. 초등학교 입학이 가까워 오는구만. 나도 내년부턴 초등학생. 너무 재밌어. 퀘스트 완료. 누구죠? 가구. 아, 뭐야, 나무 하나 모자라네. 왜지? 아까 먹었는데. 뭐야, 아, 감나무구나. 내가 잣나무를 캤네. 내가 잣나무를 캐서 감나무를 캐야 되는데 나무를 잘못 봤네. 나무야, 미안해.
너한텐 안 미안해. 다 죽어. 다 죽어. 채집. 이 감나무역 있네. 야 이거 치사하게 채집할 때 뒤에서 때리기냐? 어 뭐야? 공공기물을 파손한 것 같은데 방금? 쓰레기도 깨지 않았어요? 공공기물을 파손한 것 같은데? 5분 뒤에 입학할 듯. 아 예. 잣나무를 캔 것 같아요. 아 스탯 찍어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스탯. 이 뭐 찍는 게 좋아요? 이 뭐 찍는 게 좋지? 체력, 피로도, 행운, 공격력. 나는 체력을 올리겠습니다. 남자는 체력이지. 어? 남자는 체력이야. 자 감나무 다 깼습니다. 아 저기 있네. 저기가 완료인 것 같아요. 벌써 7살이네. 내가 벌써 7살이라니 다 컸어. 이제 커피 마셔도 되겠다. 커피 한 잔. 아 맛있구만. 퀘스트. 쓸만한 감나무를 가져왔군. 이제 내 옆집에 있는 생선 장수를 찾아가봐. 기문악기를 줄 거야. 퀘스트 완료. 당신이 생선 장수인가요? 아, 아닌데 시꺼멓게 생긴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생선 장수. 맛있는 생선. 기문악기 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알바를 하고 싶어요. 7살이? 7살이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하고 싶어요. 알바라. 혹시 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야 나 새우잡이 보내려고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아 네 하지만 뱃멀미가 심해요. 아 은학씨에게 딱 맞는 일거리가 있어요. 필드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물가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답니다. 지금 송사리 네 마리가 필요해요. 어서 버들숲에서 물을 찾아 송사리 네 마리 좀 낚아와 주시겠어요? 낚싯대 획득. 오케이. 여기서 낚시라는 건가? 붉은 표시된 지점에. 어렵네. 한번 해보죠 뭐.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방에 낚싯대를 퀵슬롯에. 오케이 됐습니다. 낚싯대. 오케이 좋았어. 낚싯대가 땅속으로 파묻히는데? 어디서 퀘스트 하는 거죠 이거? 장소. 버들숲 1에서. 아 오케이 버들숲 1. 아까 거기네요. 여기. 내 여자친구 아니야? 너 여자친구 하실래요? IQ가 낮아서 대화할 수가 없다. 이이약약약 IQ가 너무 낮군. 넌 내 여자친구가 되기엔 IQ가 너무 낮아. 이 사람을 잘못 봤어. 아 뭐야 25살부터 가능합니다. 여기 뭐죠? 여기 성인 전용 무슨 뭐 춤추는 곳인가요? 뭐지? 아 뭐야 여긴 10살부터야. 나이로 사람 차별해도 되는 겁니까? 버들숲이 어디에요 이거? 아 저기 아닌데? 이쪽인가? 아이 길치운학 오늘도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있는 데가 버들숲인가 보다. 저기인가? 아 여기다. 오케이. 경비대장 김공익. 낚시하자. 저 뭐야 좀비 아니야? 쟤들 뭐야? 처음 본 몬스터인데? 한번 잡아볼까요? 야 너희들 누구냐? 이 구역의 대장은 나야! 덤벼! 개구리! 이름이 개구리네? 정의의 개구리. 이게 어디 봐서 개구리죠? 개구리가 이족보행한다는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개구리가 이족보행하고 있어! 낚시 어떻게 하죠? 던지기! 아! 이런 배드네. 다시 하면 안 되나요? 다시 하면 안 돼? 뭐야? 아 오케이 눌러. 아 낚시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하! 아 아깝다. 어렵네 이거. 이거 장난 아닌데? 내 마우스. 오케이. 빨간색에 머물도록. 오케이. 송사리 한 마리. 길이 3cm? 진짜 송사리네. 자, 한 번 더 낚시. 몇 마리 잡아야 되지, 이거? 낚시! 가낫! 야, 이게 제일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데, 이거? 물었어. 고기가 물었다. 거치 빨간색에 머물도록. 오케이 송사리 한 마리. 낚시 몇 마리 잡아버렸죠? 네 마리?
귀찮은 거 시키네 이거. 나같이 고급 인력인 일곱 살한테 말이야 이상한 거 시키고 있어. 아 아깝다. 짱 어려워 이거. 31cm 낚으면 재밌겠다고요? 31cm면 거의 메기 아니야 메기?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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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고 랄랄랄랄랄라.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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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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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아아아아아아 저기 야야야 아 어디가 야 이 고기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거 송사리가 아니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 고기 이상해 이상해. 어 아 미꾸라지였네. 7cm짜리 미꾸라지였어요. 난 지금 송사리가 필요한데 왜 미꾸라지가 나오고 난리야. 미꾸라지가 역시 잘 빠져나가네. 좌우로 흔들흔들. 아 어려워 어려워. 타이밍 왜 이렇게 맞추기 어렵지. 아 안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얘도 미꾸라지인가 보네. 아 이거 야 내 단축키 지정한다 기다려라. 단축키 지정한다. 제트 제트. 어 굿. 이번에야말로 오늘 추웠으니까 추어탕을 먹읍시다. 아 됐어 됐어 그렇지. 이제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지. 아 역시. 어. 아 이거 야, 야, 이거 장난 이게 빨리 눌러야 되는데 이거 어려워. 여전히 어려워 여전히 어려워. 어 오케이. 어. 아니 2cm짜리 송사리가 이렇게 빡세면 어떡합니까. 어렵잖아 이거 이 게임. 에이 낚시 안해. 에이 낚시 안해. 나 뗐을거야. 엄마 낚시 안할래. 하지만 세상은 험난합니다. 일을 해야 먹고 탈 수 있는 세상. 여긴 학교도 없나봐. 다시 낚시 도전. 이번엔 어떤 고기가 잡힐라나. 아 오케이. 어. 5cm짜리 송사리 굿. 좋습니다. 이제 저기 있는 개구리 몇 마리를 잡고. 야 오 돈 나온다. 항아리 깨니까 돈 나오네. 에헤 에헤. 누가 쓰레기통에 이렇게 돈을 숨겼지. 핵이득. 개구리 몇 마리 잡고 갑시다. 개구리들이 무리지어 생활하네. 일로와 일로와. 한 마리씩 어그로 끌어서. 오케이 한 마리 이렇게 유인해서 한 마리씩 퍽 퍽. 상당히 효과가 이 사운드가 잔인한데. 개구리 오 레벨업 8살. 아 내가 8살이라니 이제 시시해서 이런 애들하고 못 놀겠구만. 난 이제 8살이니까 초등학교 가서 놀거야. 일로 가도록 합시다. 퀘스트 완료하고 올게요. 자 레벨업 했으니까 스탯을 찍어볼까요. 남잔 체력이지. 남잔 체력이지. 어 사랑의 편지가 왔네. 신규 유저 보상 도착. 아 좋네요. 어 나쁘지 않네. 마을 기환소도 있고요. 저기 생선장수 아저씨 송사리를 잡았는데 말입니다. 아 저기 계시네. 하늘을 알고 싶어. 뭔 소리야. 퀘스트. 와 이렇게 싱싱한 송사리는 처음 보는군. 같이 일하고 싶지만 광물 공예사를 찾아가 봐. 광물공에서 오픈. 이거는 이제 아 저 아까 그 시꺼먼 아저씨 여기 있네. 이제 이거 곡괭이 이제 하나 보네요. 아 이거 업데이트 많이 한 거예요? 아 그래요? 퀘스트. 옷을 보아하니 보석을 사러 온 것 같진 않고. 아니 내 옷이 어때서. 와 이 아저씨 외모로 사람 차별하네. 아저씨 나 돈 많아요. 보석 살 돈 있어. 1700골드나 있는데. 물건을 훔치러 온 거라면 바로 경비대장에게 호출해야겠어. 뭔 소리야. 아니에요 일을 찾아왔어요. 아우 그렇군 오해해서 미안하네. 일을 찾아왔으면 혹시 필드를 돌아다니다가 광물이 보이면 채집해주게. 곡괭이를 주겠네. 아싸 곡괭이 공짜. 돌 10개 채집하기. 돌도 캐와야 돼? 길가에 떨어진 게 돌 아닙니까? 가방 곡괭이 퀵슬롯 3번에 낚싯대를 4번에. 오케이 됐습니다. 나가기. 자 이 퀘스트도 버들숲에서 하나 보네요. 아 여기 오케이. 버들숲으로 가서 돌을 캐봅시다. 아 1년 전에 이 게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오. 야
내가 여기서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했지? 여긴 내 구역이야. 어? 이 녀석들 내 구역이야. 어디? 어? 여기서 살려면은 자리세를 내야 돼. 어? 너희 세상 사회를 모르는구나. 이게 무슨 정의야. 넌 다섯방이야. 이 녀석들 어디? 때로 몰려와봤자 소용없어. 자리세를 내라. 아싸, 오늘도 자리세를 잘 거뒀습니다. 이게 약간 동심 파괴인가? 게임이 약간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건 기분 탓인가요? 아, 거주세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 세금으로 이름을 바꿉시다. 네. 자리세라고 하면 약간 나쁜 사람 같으니까 세금이라고 합시다. 네. 민주주의 사회에선 세금이 필수죠. 이게 돌인가 보네. 어, 뭐야, 돼지! 돼지 뭐야? 도깽이로 일단 돌을 캡시다. 뭔 낚싯대 나도 도깽이 들고 있는데. 어? 채광. 좋았어. 채집 성공. 돌 획득. 돼지가 퀘스트를 주네. 돼지야 안녕. 꿀꿀.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필요한 개구리 뒷다리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냐능. 난 징그러워서 못 잡겠다능. 체력이 부족하면 제작에서 체력 포션을 만들면 매우 싸다능. 뭐야, 개구리 다리가 부족합니다. 개구리가 아니라 개굴이었구나. 아, 다른 생명체네. 어쩐지 두 발로 돌아다니더라. 알겠어. 가져다 줄게. 개구리 사진 있네. 아, 리젠 속도 증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돼지야, 보채지 마. 내가 다 데려다 줄게. 자, 개구리들 줄 서시오. 너희들의 뒷다리가 필요하단다. 뒷다리 주실 분. 돼지가 근데 개구리 뒷다리를 먹어요? 벌써 8살이. 어, 9살. 9살이 임박했어. 아싸, 초등학교 2학년. 아싸, 이제 좀 있으면 저학년 탈출이다. 에, 이제 나도 99단을 열 수 있지. V1은 9, V13, 98. 어, 죽어. 98은 몰라, 죽어. 자, 개구리 뒷다리 몇 개 먹었지? 테스트. 뭐야, 왜? 아, 저거는 받는 퀘스트가 아닌가 보구나. 갖다 주면 되는 건가 보네요. 오케이. 일단 좀 빠져서 계속 리젠 되니까. 이 녀석. 어, 정해. 오케이. 일로와. 이쪽이야. 어, 가네? 아, 뭐야. 넌 뭐야? 오케이. 자, 이쪽에 곡괭이 좀 캐고, 채집. 이거 찜이야. 공짝. 오케이, 돌 됐나? 어, 뭐야, 개구리 뒷다리가 왜 안 나와? 너희들 다리 없니? 얘들아, 너희들 다리 없니? 여기 밑에 두 다리, 이거는 팔이니? 왜 다리를 안 줬지? 부자가 되고 싶어. 어린 친구가 벌써부터 이거 돈 밝히고 이러면 안 돼. 어? 이제 9살인데 지금. 이제 9살인데 지금 얘 뒷다리를 안 주네? 아, 체력 없어. 아, 아파. 잘못했어요. 넌 무슨 잘못하기는 뭘. 일로와. 잘못한 건 바로 너희야. 어? 나의 심기를 건드려? 이 녀석들. 어? 정해고 자시고 뒷다리 나죠. 어, 뒷다리 나왔다. 어, 뒷다리 좋아요. 체력을 좀 채워볼까요? 어, 의상 탈 것도 있네 여기. 소비, 오케이. 퀵슬롯 오케이. 여기다가 1,2,3,4,5,6,7번. 7번. 아, 체력 왜 이렇게 조금 차요 이거. 체력이 너무 작게 차는데. 야, 일로와. 뒷다리 대신 앞다리도 받는다. 다리만 다오. 어차피 돼지는 먹으면 이게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몰라. 다리만 줘 그냥. 어? 돼지는 그런 거 모르고 다 먹어 그냥. 아싸. 어, 한 번에 두 마리씩 때리는 거 같죠 지금. 아닌가? 개구리야. 개구리 자세히 보니까 여기 나뭇잎 있네. 나뭇잎을 메고 있네. 어. 오케이. 뒷다리 너무 안 주는데. 아, 스탯. 네, 스탯 체력. 남자 체력이지. 하하하. 녀석 깨고닥. 일로와. 돼지가 지켜보고 있군요. 오케이.
몇 개 모았나? 아니 뒷다리를 지금 개구리를 몇 마리 잡았는데 뒷다리가 두 개밖에 없어. 어우 하나, 어우 하나. 나의 분노를 돌에다 표출해야겠다. 채광. 우나기가 10잔이에요. 아, 돌 찍고 돌. 오, 돌 많이 나왔네. 돌 다 모았다. 아, 개구리들아, 너희들도 뒷다리요 한 5개씩 팍팍 줘야지. 응? 돼지야 미안한데 이거 다리 개구리들이 다리를 안 줘. 이 퀘스트는 나중에 합시다. 개구리들이 아 도망가 도망가. 포션 한 개 먹고. 포션 먹을 때 왜 이렇게 포션을 볼따구로 먹는데 이렇게 보세요. 포션을 볼로 먹어요. 이상한 친구로구만. 진짜 개구리가 다리를 안 줘. 일단 퀘스트 완료하고 올게요. 아 말한 여기서 탈 것이 이거구나. 아 오토바이인가 보네. 원신 옷 입고 있어서 무슨 공룡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퀘스트 완료해주는 아저씨 시꺼먼 아저씨 어디갔지? 아 저기 있다. 아저씨 돌 다 캤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 광물은 버들 마을에서 가장 큰 수입원이지. 현상금 사냥꾼! 현상금 사냥꾼! 오케이 나도 이제 드디어 현상금 사냥꾼인가? 현상금 사냥꾼 멋있어 보이는데? 어딨지? 누구한테 가야돼 이거? 아 이 사람이구나! 오. 아 스탯이 한 개 더 있어요? 아 그러네 체력. 현상금 정의 뚜벅이 3마리. 아 이 정도면 뭐 식은 죽 먹깁니다. 가짠쵸. 누워서 떡 먹기죠. 뭐야 이거 빵집 아저씨인가? 퀘스트. 자네 안색이 안 좋구만. 내 요리를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지. 단 공짜는 없어. 일 좀 보고 올 테니 나 대신 요리 숙련도 3일 만들어주게. 오케이. 요리하기. 뭐 하는 거지? 녹즙? 붕어즙? 뭐가 필요한 거지 이거? 물이 없어. 요리사가 판매를 하는데 판매 안 하는데? 상점이 없는데요? 뭐지? 무슨 퀘스트가 이래? 어쨌든 저는 현상금 사냥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정의 뚜벅이 나오너라. 야 너희들 18원에 어디갔니? 자 18원에 데려와. 아싸 레벨업 11살이다! 야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선 내가 대빵이야. 어? 내가 대빵이라고. 어? 어 나왔다 나왔다. 이 녀석들 요즘 초등학교 3학년들은 뭘 배우죠? 뭘 배운지 모르겠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초등학교 3학년분 있습니까? 있으시면은 뭐 요즘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알려주세요. 아 스택 공격력? 공격력 시청자분 의견에 따라서. 야 10원에 빨리 데리고 나와. 너희들은 이제 그냥 어? 나에게 마사지도 안 된다고. 어? 체력도 깎이지도 않아. 야 10%에 데려와. 너희들 형 데려와. 형 나왔다 나왔다. 일로와. 둘 셋. 아이 내 방이구만 이제. 어 비밀상점이 3분 열렸어. 비밀상점 뭘 파는거지? 불법 게임 CD를 판매하나? 가봐야겠다. 비밀상점 어딨지?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딱 봐도 복장이 심상치 않은게 이게 비밀상점이구만. 아저씨 달려봉 안녕하세요. 버들숲 미니게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날렵함을 테스트해보시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어서 도전해보세요. 도전. 훈장 획득 뭐지 이거? 뭐하는거죠? 오! 이게 막 마이 두드는 음악인데? 뭐야 피하는건가요? 뭐라는 게임이, 아우, 뭐라는 게임이죠? 피하는 것 같죠? 아, 맞았다! 아, 으어! 개구나. 아하, 재밌는데, 은근 이거? 나 이게 제일 재밌는데. 한 번 더 할래요. 한 번 더 할래요. 중독된데, 이거? 레디, 고! 한 번 더. 오케이
야, 이게 꿀잼이네. 아, 요리 이야기 들어 식자리를 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왜 안 죽여? 야, 너 왜 갑자기 멈춰있냐? 움직였는데. 오, 스테이지. 오케이. 굿. 3학년이 불법 도박. 아하우! 쟤 뭐야? 시커먼에도 있네. 오케이. 파이 스테이지. 우와! 배고프다. 아, 깨고다. 또 할래요. 이렇게 초등학생은 불법 도박에 중독되고 말았다고 한다.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미니게임의 늪. 이게 제일 재밌어요. 피하고. 네, 오늘 모바일 게임만 할 거예요. 아마도. 아,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디프리론 딴 거 할 수도 있겠죠. 뭐야, 시시하구만. 오케이, 여기 비었네. 야, 이거 상당한 논리력과 반사신경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아주 교양 있는 게임이야. 오케이, 가만히 있으면 되고. 오케이, 오우! 위험했어. 오케이, 굿. 오케이, 굿. 9스테이지. 10스테이지까지. 클리어. 11스테이지. 오케이, 클리어. 아! 비밀 상점이 사라졌어, 안 돼! 이게 비밀 상점 아닌가? 이건 그냥 도박 아저씨인가? 비밀 상점이 사라졌대요. 아니,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 비밀 상점을 놓쳤네, 이거. 아저씨 때문이야 이거. 어느새 15스테이지까지 왔네. 너무 쉬운데요? 오케이, 너무 쉬운데요? 와, 너무 쉬운데 이거? 19스테이지입니다 어느새. 가만히 있으면 되고. 뭐야 이거? 뭐지, 먹는 건가? 아, 두 대나 맞았어. 안 돼. 오케이, 피하면 되죠 이거 그냥. 오케이, 굿. 아이 쉬워. 지나가고 피. 아, 위에서 왔다. 아, 위를 미쳐 보지 못했구만. 아,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거 비밀 상점을 놓쳐버렸네. 안타깝게 됐습니다. 자, 개구리 뒷다리 주나 한번 보고. 야, 뒷다리 줘, 뒷다리. 앞다리 말고 뒷다리. 아, 뭐야. 앞다리 말고 뒷다리, 뒷다리, 뒷다리. 아, 안 주네. 얘들은 다리가 없나봐. 저게 전부 다 앞다리인가봐요. 뒷다리가 없네, 이 친구들. 자, 현상금 완료했으니까 가서 보상을 받도록 합시다. 현상금 보상받고 요리하기도 마저 하도록 하죠. 여기 뭐 아이템 사는 게 있다고요? 요리하기 가면? 아, 있네. 구매. 오케이. 이렇게 요리하기. 녹즙 두 개 굿잡. 아, 나이도 많은데 녹즙 좋죠. 퀘스트. 아, 요리 숙련도 왜? 요리 숙련도가 왜 안 올랐지? 아, 많이 해야 돼요? 아, 재료가 없잖아 벌써. 아, 녹즙이 없어. 아, 왜 1, 설마 1도 안 올랐나? 아, 1은 올랐네. 아, 아깝다. 1밖에 안 올랐네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벌써 11살이네. 이러다 31살 금방 되겠어. 자, 우리 경비대장, 아, 현상금 사냥꾼한테 가서. 아, 나도 이런 멋진 옷 입고 싶은데. 현상금 주세요. 검거 완료. 이게 무슨 검거 완료야. 그냥 사냥이지. 개구리인가? 정의 개구리 3마리. 오케이. 이게 이제 개구리 뒷다리도 구할 겸 가면 되겠죠? 개구리 뒷다리도 구할 겸 가봅시다. 이건 뭐야? 퀘스트. 던전에는 무서운 보스가 있다고 합니다. 개구리 13마리 퇴치하기. 오케이. 이거 하면서 뒷다리 보면 되겠네. 아, 내 다리 저려. 아, 다리 저려. 다리 지났어. 아, 다리 저려. 아, 아. 왜 개구리 뒷다리를 사냥하는데 내 다리가 저린 거지? 야, 너희들을 소탕하러 왔다. 덤벼.
개구리 퇴치. 아, 식군요. 포션 한 개 먹고. 오케이. 이거 순전히고 노가다 게임이구만. 아, 정의, 정의 녀석. 오, 레벨업 12살. 공격력. 아, 더 아플 거야. 방금 내가 공격력 올렸거든. 더 아플 거야. 아, 뒷다리 열나 안 주네. 정의 개구리도 뒷다리를 안 줘요. 네. 아이템. 이렇게 아이템 한 번에 몰아먹는 게 기분이 좋아요. 헤헤헤. 어, 뒷다리 나왔다. 나이스. 저기 피로도는 뭐 하는 거지? 피로도가 깎이면 게임을 못 하나요? 자, 일로와. 벌써 개구리 13마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개구리는 낚싯대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낚싯대로 때려볼까? 야, 낚싯대로. 낚싯대로 때려준다. 아, 약하네, 근데. 포션. 오케이. 어쩌, 어쩌. 이 게임이 나온 지 1년이나 지났으면은 컨텐츠가 상당히 많겠네요. 어, 내 피, 내 피, 내 피. 야, 뒷다리 충분히 모았나? 이제 뒷다리 좀 모은 것 같은데요? 오케이. 싹 쓸어버렸구만. 오케이, 갑시다. 너까지만 잡자. 오케이. 어, 다 모았다. 돼지에게 개구리 뒷다리 5개를 줬습니다. 오예! 레벨샵. 저 12살 된 지 지금 제가 몇 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 초등학교 5학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지나가버렸네. 남자 체력이지. 피로도 한 개, 아, 다 썼구나. 에이. 항아리 깨고. 이건 분명히 돼지가 저금해둔 돼지 저금통일 거야. 보자. 퀘스트 완료하러 갈까요? 둘 다 완료. 아, 정의 개구리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네. 정의 개구리 한 마리 더 잡아야 돼요. 저기 있네.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는. 일로야. 난 정의에게 볼 일이 있다. 정의를 불러와라. 정구리 정구리. 오, 레벨 뭐야. 나의 13살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나 13살 기억도 없는데 이거. 초등학교 졸업했어. 아, 내가 벌써 중학생이라니. 중학생다운 언행을 해야겠구만. 내 손 안에 흑염령이 있군. 아, 파이널 블래스트. 아, 좋았어. 이 개구리 녀석, 지구를 구할 나의 일격을 받아라. 아, 개구리 뒷다리 굿. 곡괭이 채집. 어, 석탄이네요. 몇 초 전에 내 친구였는데 제가 형이 됐어요 이제. 내가 아직도 네 친구로 보이니? 이제 난 네 형이야. 이 녀석은? 좋았어. 이거 나이 먹는 게 한순간이구만. 사자성어 중에 일촌광음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네요. 아, 짱 빨라. 스탯. 어, 체력. 체력. 중학생 때는 체력이 중요하죠. 아, 행운이 낮으면 나중에 돈 벌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저기, 퀘스트. 이번 몬스터도 문제 없군요. 아, 리뷰는 나중에 쓸게요. 퀘스트 도와주시니 월드가 정화되고 있습니다. 우드덕 15마리 퇴치하기. 우드덕은 누구지? 처음 듣는데 다음 맵에 있나봐요. 우드덕. 게이득도 아니고 우드덕은 뭐야? 우드덕, 나무를 택했다는 이야기인가? 죄송합니다. 아, 정의 개구리 3마리 검거 완료. 다음은 누구죠? 아, 우드득. 얘가 우드득인가 보다. 못생겼네. 우드득이 잡으러 갈까요?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사냥만 하는 건가요? 이거 내 집도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마을을 좀 둘러봅시다. 아저씨 오토바이 살래요. 어? 별로 안 비싸. 저기 보급형 킥보드하고 블루 킥보드하고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아니 이거 300골드인데 이거 얼마야 이거? 100만골드? 어떻게 된거야 이거? 나 이거 사야지. 킥보드 샀어요. 킥보드 어딨지? 아, 이런것도 살 수 있네.
킥보드가 탈 것. 요거는 퀵슬롯. 오! 킥보드 왔다. 다리야. 다리 봐. 짱 귀여워. 킥보드. 야호. 걸어 다닐 때랑 별로 속도 차이가 안 나는 거 기분 탓인가? 나도 오토바이 사고 싶은데. 아, 이거 현금이구나. 바이크는 현금 주고 사야 되네요. 이 바이크는 그래도 몇백만 원 안 해서 다행이네. 옷도 있나? 옷 사고 싶어요. 족장 옷, 삼베 옷, 옐로우 큐티백. 뭐야 이건? 매력 지수 2. 아, 이거 매력 높아지면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데. 맞죠? 삼베 옷. 4,300원밖에 안 하네. 살 수 있는데 살까? 옷이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오, 이런 것도 있네. 아, 요거는 보석템이구나. 아, 보석템이네. 삼베옷? 에, 옷 안 사. 나 그냥 벗고 지낼 거야. 나는 자연입니다. 노랑 어린이, 공유할 친구가 필요해요. 카카오톡 친구 초대해주세요. 저 친구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혼자예요. 아, 이거 현상금이었고. 나의 아픈 곳을 찌르다니, 친구 없는데. 이 마을 주민인가요? 이번에 단편 영화를 촬영하려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아, 광고 시청하면은 돈, 이거 수정 주는구나. 어, 잘 만들었네요. 어, 이 음악 되게 많이 듣던 음악인데? 더블 터치. 이거 내 집이에요? 가구 변경. 아, 가구 살 수 있네. 그리고, 눕기. 저기 눕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눕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눕는 게 무슨 업데이트가 필요해. 그냥 여기 누우면 되잖아. 아, 정말 마이룸에서 나가시겠습니까? 그냥 내 집이라고 하시지 왜 마이룸이라고 영어를. 나갑시다. 방금 그 음악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양띵님 오프닝 음악 아니었어요 옛날에? 어, 양띵님 오프닝 음악이었던 것 같은데 방금 그 음악. 자, 여러분 오늘 포켓 월드 탐험에서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 이제 처음 하는 건데 같이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어, 시청자분이 추천해주셔서 한번 해봤는데 킥보드도 타고 개인적으로 아까 그 미니게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멀티가 안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몇 분 안 했는데 벌써 14살이야 이러다가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되면 벌써 31살이 될 것 같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플레이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를 차면 킥보드라고요. 자, 그러면은 인사드리겠습니다. 킥보드 타면서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아, 나 이제 중학생인데 이런 거 탈 수 없지. 나 이제 중학생이니까 오토바이 타야겠어.